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지대학교 이영곤 교수입니다. 경제신문 쉽게 읽기를 위한 경제용어 해설해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에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얘기 참 많이 나오죠. FTA. 자유무역협정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이런 얘기들을 상당히 궁금해 하실 건데 나름대로 뭐 신문에 나오는 것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이해도 하시겠습니다만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좀 편안하게 개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글자 그대로 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을 협정한다 하는 뜻이죠. 줄여서 FTA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한미 FTA다 그러면 한국과 미국이 자유무역협정을 맺는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요 보통 국제적인 무역이 일어날 때는 양쪽 나라의 국경을 넘어갈 때 내는 세금이 있습니다. 이걸 테리프, 소위 말해서 이제 관세라고 그러는데 이런 관세들이 많이 부과가 되죠. 그런데 만약에 미국과 한국과 자유무역협정이 맺어지게 되면 한국선 미국으로 들어가는 물건 그리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물건이 일정 시점 후까지가 되면 완전히 0%가 돼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끔 협정을 맺는 것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미국이 우리나라 국토의 일부가 되는 거고요. 한국이 미국의 경제 영토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세계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좋은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세계는 FTA라는 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돼서 100개 이상의 FTA가 이미 체결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한국과 칠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FTA가 체결이 잘 돼서 홍어 싸게 잡수시잖아요. 그쪽에서 칠레산 홍어하고 또 칠레산 와인 이런 거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달에 EU하고 우리가 FTA를 체결을 해서 유럽에 있는 27개국하고 이제 앞으로 자유롭게 무역을 펼쳐나갈 가능성의 문을 열어놨습니다. 이렇게 자유무역협정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은 세계 속에서 A란 국과 B란 국과 두 나라가 자유무역협정이 이루어졌는데 우리는 B란 나라랑 못하게 되면 A란 나라랑 B란 나라는요 서로 싸게 물건을 주고받는데 우리만 거기 못 끼게 되는 겁니다. 잘못하면 우리는 A란 나라보다 C란 나라에 가서 경쟁을 할 때 굉장히 불리하게 되죠. 따라서 FTA는 세계가 커다란 하나의 시장이 된다는 글로벌리제이션, 세계화라는 대전제 하에 여러 나라가 그것을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탈락이 되면 굉장히 우리한테는 불리합니다. 다만 FTA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는 부분은 우리나라 것을 잘못하면 다 잃어버리는 분야들, 예를 들면 농산물 분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최대한 우리에게 유리하게 협상을 아마 이끌어가야 되리라고 봅니다. 자, 이런 데 의해서 나프타, 그리고 FTA, 그리고 아세안 이런 얘기들을 가끔 들으실 텐데 나프타라는 건 뭐냐 하면 노스 아메리카, 그러니까 미국 쪽, 북미 쪽에 미국과 캐나다와 멕시코 이 3개국이 자유무역협정을 친 것을 NA, 노스 아메리카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에서 북미 자유무역협정이다 해서 나프타라고들 부릅니다. 사실은 굉장히 큰 거죠. 미국 하나만 해도 전 세계에서 제일 큰데 거기다가 캐나다하고 멕시코가 합쳤으니 만만치 않죠. EFTA라는 게 있습니다. 유럽에 있는 Free Trade Agreement. 여기에는요, 소위 말해서 EU가 아니고 거기에 제외되고 있는 7개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끼리 서로 작은 블록을 만들어서 서로 자유롭게 해보자 하는 데서 만들어진 게 EFTA이고요. 아세안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아세안이라는 건 ASEAN 이렇게 하시는데 Association of Southeastern Asian Nations에서 동남아 국가 연합이라고 해서 10여 개 국가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동남아의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뭐 이런 데가 합쳐서 자기들 나름들끼리 자유롭게 무역하는 협정을 1960년대부터 만들어 놨으니까 아주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한테 메르코수라고 해서 남미에 있는 국가들이 모인 이런 그 자유무역협정이 있고요. GCC 그래서 걸프에 있는 나라들끼리 서로 이렇게 모여서 걸프라는 것은 저쪽에 중동 국가입니다. 그래서 GCC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들 귀에 익숙하게 들어오고 있는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블록, 소위 말해서 지역경제를 형성하고 있는 이름들이다. 이렇게들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영건 교수였습니다.